자, 요로파 채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그 코너 바로 포먹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 전에 강호균 편집구 반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그때 굉장히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참신하다, 재밌다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찍지 못했고, 그리고 찍고 싶은 사람이 좀 누가 있냐 했다가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AP에 대해서 굉장히 또 눈여겨봤던 친구고, 저희 빅스텝 홀덤법에서 또 가끔 오고 여러 이런 토너먼트 대회장에서 저 친구가 누구지? 되게 입상도 많이 하고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저희 집에 왔네요. 자, 그 친구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이제 스칼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지금 이제 홍익대학교 컴공과 재학 중인 21살 김시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시현군은 홀덤법에 예약을 걸게 되면 닉네임을 걸잖아요. 그래서 네네. 스칼이라는 이름을 항상 사용하더라고요. 뭐 스칼의 뜻이 있나요? 평소에 자주 하던 그 롤 챔피언 중에 클레드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의 이제 일부분인데. 아, 네, 어쨌든. 자, 이제 그 어쨌든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거든요. 이제 21살입니다, 여러분들. 21살이고 굉장히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이런 토너먼트장에서 또 입상을 또 하고 우승도 한다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너무 신기했는데,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이제 21살이니까 포커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얼마나 됐나? 아, 처음 접한 거는 이제 딱 이제 1년 반 정도가 됐고. 잠시만요. 너 너무 소리 나는데? 21살의 시영군은 언제 포커를 처음 접하게 되었나요? 아, 그 포커를 처음 시작한 건 이제 딱 1년 반 정도가 됐고, 전업을 이제 제대로 시작하게 된 건 이제 딱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전업. 네. 1년 반 전에 포커를 시작했으면 이제 딱 뭐 대학생 때네요. 딱 대학교 입문하고. 네. 완전 새내기 때. 네, 새내기 때 게임 동아리에서. 홍익대 게임 동아리에서. 네네. 아, 게임을 원래 좋아했네. 그 게임 동아리에 포커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좀 있었구나. 네. 야, 너도 이거 한번 해봐봐 했던 게임이? 홀덤이라는 거였고. 홀덤. 그럼 온라인 게임을 먼저 접하게 됐네. 네, 온라인 포커로 먼저 접하게 됐죠. 접하게 됐을 때 우리가 링게임이라고 말하는 형식의 게임이 있고 토너먼트가 있는데, 처음엔 어떤 거를? 처음에는 이제 링게임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5방 캐시 게임부터 제가 시작을 해요. 5방 캐시. 그러니까 이제 0.15, 0. 뭐 이렇게 되는 건가? 네, 1BB가 이제 50원인 게임이죠. 1BB가 50원인 게임. 그 게임을, 그 작은 게임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네. 작은 게임부터. 학생 때는 이제 돈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게임을 처음에 했을 때 어땠어요? 뭐 재밌어 막 이런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되게 재밌다던가. 그때 뭐. 당시에는 진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했어요. 아, 그 정도로? 네.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12시간? 뭐 사람도 안 만났네, 그냥 집에서. 네, 집에서 페인처럼. 페인처럼? 완전 포커밖에 모르고. 오. 그렇게 이제 그 게임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계기는 딱히 없었고, 그냥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고, 학생 때 이제 돈도 많이 없는데, 취미로 하면서 이제 돈까지 버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거의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 우리 포먹내 강호균 군도 자기는 그냥 재밌어서 했는데 돈이 벌리니까. 네. 그 친구도 이제 한 달에 열심히 해서 50만원인가 60만원이 벌렸다고 했거든. 아, 네. 근데 이걸 하는 게 맞나 했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했다고 하는데, 좀 전업생활, 우리가 말하는 전업생활 한 지는 1년이 됐는데, 원래 그렇게 페인처럼 집에서 컴퓨터만 하잖아. 네. 부모님에게는 알렸나요? 아, 제가 2학기 때는 학교를 많이 안 다니면서 포커를 했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홍대가 이제 2학기 때 휴학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휴학을 안 한 상태에서 학교 수업도 많이 빠지고 포커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지, 안 좋지. 엄마가 학교 보내갔더니 포커한다고 학교도 안 가고 맨날 컴퓨터 붙잡고 있을 거 하니까. 네. 그럼 집에서 했어요? 뭐 PC방 가서 했어?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PC방을 가서 했죠. 네.
PC방비도 많이 나왔겠는데? 네, 그때 당시. 맞아, 맞아. 작년엔 많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네, 제대로 전업을 결심하고 제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되게 열심히 해서 돈을 좀 그래도 많이 벌었어요. 그 이제 번 돈을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이제 그 포커라는 거를 제대로 설명해주면서 이거를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모님이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주시면서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포커플레이어란 네, 직업이 우리나라에 생소하지만 어쨌든 그걸 설명을 했구나. 네, 설명을 최대한 있고. 잘했죠. 잘했지. 맞아, 우리 때랑은 많이 달라. 우리는 그냥 포커 얘기만 해도 거의 도박이다 뭐 말도 못 꺼낼 정도였거든 사실. 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도 더 편해졌겠네. 네, 지금은 이제 일정 공유도 막 하고 이런 대회 나간다 저런 대회 나가면서 다 공유를 하죠. 사실 부모님에게 어떻게 보면 일해서 번 돈을 가져다 준 거잖아. 그쵸. 제가 이렇게 해서 일을 했습니다 했을 때 부모님도 우리 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부담감도 많이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면 성적도 더 잘 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 맞죠. 왜냐면 집에다 얘기도 못하고 맨날 PC방 가가지고 그걸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동아리인가요? 아, 대학교 때 연합동아리라고 해서 네, 이제 도너츠라고 네, 포커 대학 연합동아리를 들어가게 돼요. 아, 거기서? 네. 거기서 이제 알게 되면서 좀 더 포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공유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네네. 저도 그 도너츠 동아리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게 오거든요. 맨날 이거 하거든요, 이게. 사진 찍으면 이게 도너츠. 아, 이거. 이거잖아. 맨날 사진 찍을 때 맨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친구들은 뭐 하는 거지? 이랬는데 굉장히 또 활성화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링게임으로 처음 했다고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토너먼트는 언제부터 또 하게 됐어요? 토너먼트는 이제 사실 뱅크롤이 조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링게임으로 어느 정도 기본 뱅크롤을 마련하고 제대로 토너먼트를 공부하고 시작한 건 이제 6개월 정도 딱 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됐으면 공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공부가 네, 링게임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시험군이 생각했을 때 링게임과 토너먼트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가장? 일단 근본적인 차이점은 링게임은 큰 팟을 지더라도 다시 채워올 수 있잖아요. 아, 그치 그치. 근데 이제 토너먼트는 한번 이제 중요한 큰 팟을 치고 투스택이 되고 이제 플립을 치면 바로 아웃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죠. 대학교도 컴공과 다닌다고 해서 네, 나 그러니까 컴공과랑 나랑 거리가 멀거든. 공부도 왠지 많이 했을 것 같고 뭔가 맨날 컴퓨터 붙들고 있으니까 포커도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포커 공부는 그럼 어떻게 주로 하는 편인가요? 포커 공부는 이제 솔버라고 해서 이게 컴퓨터적으로 다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임이에요. 아,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결과값들을 보면서 저희끼리는 이제 핸드 감수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핸드 감수성. 그 핸드 감수성들을 키워나가려고 솔버들을 솔버 같은 것도 많이 돌려보고 GTO 위자드. 그 외의 것들은 돌리기 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사실 포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그거를 다 일일이 넣어보고 그런 것도 맞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넣어보고 좋아하고 하는 성격들이 있거든. 나도 맨날 물어보거든. 나는 사실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궁금한 것들은 그런 친구한테 물어보거든. 그러면 이제 대답해주고 그런 것들이 아까 포커 감수성? 핸드 감수성. 아, 핸드 감수성? 그러니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경험이 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21살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경험이라든가 뭐 이제 워낙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고 온라인으로 포커를 치지만 핸드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맨날 12시간씩 치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또 그것만으로도 또 포커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이제 여러 상황들이나 그런 사람을 보는 오프라인 토너먼트를 얘기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이제 지금 쌓이는 과정이겠지. 쌓였을 때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포커에서 멘탈. 멘탈 관리법 같은 게 또 멘탈이 좋은 편인가요? 아, 저는 멘탈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틸트 잘 안 나고? 네. 그 온라인 하다 보면 이제 테이블을 여러 개 키고 하잖아요. 그러면 런이 안 좋은 날에는 막 각 몇십 개의 테이블에서 이제 배드비 당해가지고 다 잘리고 막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 이제 과정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어느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멘탈이 약했는데 그 배리언스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래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또 욕은 많이 해요. 욕 못하게 생겼는데 욕을 또 엄청 막 멘탈이 나가서 그 게임을 잘 못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물어봐 사람들이. 무슨 배드빗 당했을 때 극복법 있나요?
뭐 멘탈 관리법이나 이거에 제일 많이 듣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 그런 성격들이 있잖아. 네. 아니, 그냥 여기는 이제 하도 포커를 많이 치다 보니까 베리언스가 이런 거지 뭐 몇 대 몇이지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는 게 다음 게임에도 지장을 안 주고 본인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거겠죠. 그럼 이제 포커를 지금 한 지 1년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군대도 가야 되고 워낙 어려서 이제 또 몇 살까지 하겠다 이런 거보다도 지금 해보는 단계인 건가요? 네, 도전해보는 도전해보는 단계. 저도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소위 말하는 1세대들 포커 플레이어들이 제 지인들이긴 하는데 그때랑은 진짜 환경도 너무 좋고 사실 공부할 방법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상향평준화 된 건 맞아요. 예전에는 조금만 이해를 해도 성적이 많이 나고 너무 고였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도 너무 많이 돼 있고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제가 거의 베리언스의 수혜를 좀 봤거든요 제가. 베리언스 수혜를 제가 한 2년 동안 봤는데 지금은 잘 못 봐. 다 상향평준화 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또 포커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커 플레이어로서 이제 목표 같은 게 있나요? 아 목표 일단 단도직입적인 그 수익성 목표는 10억을 벌자. 아 10억을? 네. 그죠. 뭐 10억을 벌어볼 수 있죠. 와 근데 진짜 21살에 10억, 포커로 10억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서 보는 그런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좋아하는 플레이어 있나요? 아 우리나라에서요?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뭐 외국 플레이어도 그렇고 그 해외 토너먼트 치는데 아다모라고 마이클 아다모. 아다모. 자 아다모 가서 봤잖아요. 트라이톤 가가지고 아 진짜요? 두 눈 보고 사진 완전, 찍었거든. 완전 리스펙트 하는 아다모를 좋아하는 건데 대부분 포커 플레이어들이 아다모를 다 리스펙을 해요.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엄청 공격적이고 아다모한테 또 내 주위에 당한 사람들 많거든. 아 온라인에서 아 온라인 온라인에서 아다모한테 당해가지고 막 머리 지끈지끈하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아담을 좋아하고 또 국내 포커 플레이어들도 좋아하는 플레이어 있나요?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코몽 되게 좋아해요. 아 코몽 현성주 군의 또 네 맞아. 또 멋있잖아 코몽. 멋있죠. 멋있어. 저도 저기 보면 항상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국내에서 그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는 누가? 저 홀덤 유튜버. 아 홀덤 유튜버요? 네. 아 여기 여러분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토너먼트 볼륨을 요즘에 이제 많이 넣는다고 했잖아요. 네. 커리어 하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최근에? 최근에 또 스토리가 있는데 네. 제가 식스맥스 링게임에 되게 강한 편이에요. 식스맥스 링게임 한 달 전에 WSOP 이벤트라고 2100불짜리 식스맥스 WSOP 이벤트가 있어요. 바운티 2100불 식스맥스? 네. 되게 고가의 토너먼트네요. 보자마자 딱 꽂혀가지고 레지를 빡 해버려요 그냥. 그걸 해서 이제 하는데 980엔트리인가 나와요. 한 1000엔트리 정도 나왔는데 와 대박이다. 그걸 이제 22등을 했어요. 22등을 해서 8배 정도인 17,000불 정도를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거의 엄청 큰 제 생애 가장 큰 플립을 졌어요. 그러니까 8파켓 때 에이스킹이었는데 그 플립을 이긴 친구는 2등을 해서 14만불을 먹고 저는 이제 16,000불을 떨어져서 16,000불을 먹은 토너였는데 그게 이제 제 커리어 하이. 토너먼트 커리어 하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APL에서 또 피처 테이블에도 또 올라왔었고 그런 쇼츠 영상들이 많이 돌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부모님도 보셨나요? 부모님은 그 생방송으로 봤어요. 아, 우리 아들 나온다. 거를. 아, 그때 이제 사이드 이벤트에서 또 우승을 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이벤트 이름이 뭐죠? APL 에잇맥스 프리즈아웃이라고 리바인이 안 되는 토너먼트. 프리즈아웃 게임 좋아하죠. 네. 그때 이제 첫 트로피? 아, 두 번째 트로피였고. 두 번째 트로피. 첫 번째 트로피는 6장짜리였나? 거기서 하이롤러에서 우승해서 첫 트로피. 이번에 그러면 이제 APL에서 트로피 들어올렸을 때 기분 엄청 좋았겠다.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죠. APL이니까 딴 대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퓨처 테이블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쇼츠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도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고 하니까 인기가 좀 조금 알아보긴 하는데 뭐 뭐 없죠 그런 거. 자 어쨌든 우리 시영군이 스칼군이 이제 포커를 계속 치면서 이제 또 홀덤펍에서 또 그라인딩도 하잖아요. 네, 뭐 놀러 다니죠. 놀러 다니죠. 저희 가게에서 몇 번 와서 또 우승도 하고 가게 왔을 때도 이제 유심히 제가 좀 봤거든요. 네. 봤는데 이제 빅스택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가장 좋아하는 곡. 아, 아이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 분위기가 좋아서. 아, 이거 여러분,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실제로 가장 많이 가기도 해요. 네, 빅스택 많이. 와, 스카이 군을 모시면, 빅스택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이제, 수영 군이 이제 21살이잖아요. 네.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즐기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축제도 즐기고 이런데, 너무 포커에 빠져있단 말이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지향하는 또 그런 삶이 있거든요. 이제 너무 포커에 몰두하니까 저희 여로빠 포목나 공식 질문이 있거든요. 네. 마지막 키스는 언제? 네? 마지막 키스는 언제? 이거를 대답을 해야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포커에만 빠져있다 보면 아... 이런 삶을 이게 그런 축제나 대학생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못 즐긴다 이거지. 그래서 맞죠. 포커도 하면서 그런 사회생활 그런 친구들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이런 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자친구는 있어요? 여자친구 없어요? 포커 치느라 20살, 21살 여자랑 연락도 안 한 것 같아요. 안 해본 것 같은데. Holy shit! 아 진짜 네. 여자친구는 그러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는데 고3 때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래 이런다고 여러분들 포커에 미쳐있는 사람들 이렇습니다. 애인도 없다고. 아 정말. 그래서 강호경 군은 또 그때 마지막 키스 언제냐 그랬더니 1년 됐다 그랬나? 1년 말고 수영 군 너무 포커만 하지 마시고 삶을 즐기면서 재밌게 즐기면서 포커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어떻게 소개 좀 시켜줘 여자. 그 언젠지는 얘기 안 해주는 거야? 네? 아 고3 때 이후로. 아 고3 때 이후로.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시영군처럼 나이가 어리고 이제 막 포커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 일단 이거를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좀 파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파서? 그러니까 완전 빠져야 돼요 이거에. 빠져. 네. 이걸로 이제 돈을 유의미한 좀 돈을 벌거나 그런 좀 빠져서 해야 된다. 이렇게 노력을 하자. 네, 노력을 하자.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시영군처럼 좀 빠져가지고 저는 이런 목표가 굉장히 좋은 거 같거든요. 나는 10억을 벌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난 그냥 무조건 포커 플레이어로 성공할 거야. 뭐 그냥 먹고 살 거야. 사실 수많은 포커 플레이어들이 사라지는 건 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제 포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워낙 저도 오래 이 씬에서 있었으니까 금방 사라져. 외국인들 똑같아. 토너먼트 외국에 나가면 작년에 봤던 애들 안 나와 갑자기. 안 보여. 뱅크가 마르는 거죠 그런 게. 근데 지금 있는 애들도 그럴 거야. 나를 여로빠 왜 안 오지? 나도 없거든. 얘들아 나 찾지 마. 돈 없어. 그만큼 어려운 거다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포커가 진짜 실력 외에도 멘탈도 중요하고 뱅크롤 관리가 진짜 제일 어려운 거 같아 사실. 그 나름 지금 뱅크롤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못 지키고 있나 솔직하게? 포기한 거는 네. 약간 안 지킨다고 하긴 했어. 최근에 조금 못 지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링게임 같은 경우에는 캐시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분의 1에서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40바인 40분의 1이라고 하죠. 근데 토너먼트는 그 캐시게임에 비해서 베리언스가 엄청 크기 때문에 네, 맞아요. 완전 어그리시브하게 한다 하면 이제 최소 100분의 1. 오 100분의 1 그러니까 200불짜리 토너먼트 하려면 2만 불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좀 보수적으로 해야긴 해야겠네요. 네. 어쨌든 뱅크롤을 잘 시키면서 우리 시영군이 10억을 꼭 만드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저 여로빠도 응원을 하고 저도 많이 물어보려고요. 이제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같이 포커를 공유하고 생각을 듣는 것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해서 나 자신도 성장을 시킨다고 같이 성장하면 네 좋고 이제 저도 시영군이 안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외국 해외 토너 나가고 싶다 그랬잖아. 맞아요. 심지어 해외 토너 어떻게 레지하는지라도 내가 알려주면 큰 도움이 되겠지.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시영군과 함께 또 저희 빅스택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억 벌자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포먹는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만나길 바라면서 끝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빠 안녕. 어색한데?